최우승 프로 낚시꾼 수입니다. 아마추어 골프를 지켜보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우승 프로 낚시꾼 수입니다. 이래서 사실 한간에 굉장히 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. 최우승 프로의 임팩트를 자세히 이렇게 우리가 지켜보면 기본을 벗어난 스윙은 절대 아니거든요. 그게 우리 아마추어 골프를 지켜보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팩트가 사실 골프에서는 제일 중요한데 최우승 프로의 스윙을 이렇게 우리가 내가 이렇게 지켜보면 임팩트가 딱 되고 난 뒤에 오른쪽이 떨어지고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. 이 채 클럽이 지면에서 이렇게 낮게 가주는 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공이 멀리 가고 바로 가게 되는데요. 아마추어 골퍼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치고 난 뒤에 저 사람이 춤을 추듯이 자세가 흐트러지는데 어떻게 공이 바로 갈까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임팩트 되기 전에 오른 다리가 떨어지거나 몸이 쫓아가게 되면 방향과 거리를 잃을 수 있지만 임팩트가 딱 되는 순간은 올바른 임팩트를 하니까 공이 바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. 앞으로 쫓아가면서 무너지는 이유는 자기가 가진 신체의 그 능력보다 더 조금 더 파워를 내기 위해서 체중을 앞으로 실어준다는 그런 스윙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치고 난 뒤에 자세가 좀 이상하지 않나. 골프는 제일 중요한 게 임팩트입니다. 임팩트 때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서 공이 바로 가느냐, 빗대로 가느냐, 멀리 가느냐, 작게 가느냐가 있기 때문에 임팩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치고 난 뒤에 자세는 우리가 볼 때는 기본에서 멀어졌다 한다고 해도 공이 떠나고 난 뒤에는 어떤 자세를 취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우리 아마추어 골프분들도 사실은 시간이 없고 연습을 많이 못 하시지 않습니까? 그래서 임팩트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스쿼를 내시는 데는 코스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한번 임팩트 연습을 해보십시오.